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 박찬진 씨 사이에 좀 미묘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박찬진 씨가 보시게 되면은 1963년생이고 전남 광주시 북구 출신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늙었네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3월 13일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경력을 보게 되면은 광주 광역시 북구 출신이고 1963년생이고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학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광주 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장, 지금은 장관급이죠.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이제 이 양반이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치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 직책으로 치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까지는 전임인 뭐 조혜주 씨라든지 김세환 사무총장이 그들이 만들어낸 작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그런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씨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에 뭐 이렇게 나온 내용이 이 사무총장하고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관위 채용 의혹을 때린 전봉민 국민의힘의 부산 수영구에 아마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 모양입니다. 채점표 이명이 모두 다 상상상 말이 되냐 뭐 이런 걸 따졌네요. 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상 점수를 똑같이 3개 받아 채용됐다. 이런 채점이 가능하나 뭐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박찬진 사무총장하고 사이에 제가 이제 인상적인 것은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과 설전을 벌렸는데 중앙일보의 강찬호 기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 의원이 자고 나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양파가듯 이어지는 상황인데도 외부 감사 대신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맹백했다. 나라를 만드세요. 어이 박찬진 사무총장 그냥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뭐 짧은 문장이지만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던지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선관위가 득표수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도지사도 만들고 심지어 기초위원도 만들고 교육감도 만드는 세상이니까 국민 위에 또 다른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주도해가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전 봉민 국회의원께서 하셨네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보안적임을 못 받다는 입장도 강조했는데 나라를 하나 만드세요.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말하는 순간 박찬진 사무총장의 표정은 그냥 묵묵히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 나라가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헌법기관이 국민들 위에 있습니까? 헌법기관은 여러분들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 여러분들 지휘권 박힙니까? 국민 박힙니까? 박찬진 총장이 앞으로 뭐 잘 살면은 나라가 골로 가겠죠.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이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박찬진 씨가 사무총장 직무대행 겸 사무차장으로 치른
첫 번째 선거에 서울시 종로구 관내 사전투표니까 예, 서울시 종로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100% 조작이잖아요. 국힘당의 정문원 후보의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더불당 유찬종 후보한테 쑤셔 넣어줬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국힘당은 다 여러분들 예,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사무 누가 담당합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에 담당합니까? 중국 공산당에 담당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사무총장 직무대행 박찬진 씨가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요. 선거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던 거 아닙니까? 더 나이 상금 보여줄까요? 이게 경기도 부천시장 선거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똑같잖아요. 좌우값이. 예? 도둑질 해가 쑤셔 넣어줬으니까 마이너스 2.9% 오정동에서 더불당 플러스 2.9% 성곡동에 서경석 마이너스 3.7% 성곡동에 플러스 3.7%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표를 빼앗아 다 쑤셔 넣어줬으니까 좌우의 값이 똑같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9 플러스 2.9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마이너스 1.7 플러스 1.7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에? 자녀 채용 뭐 문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아무리 바쁘지만 공병호 TV 한번 보세요. 이게 선거입니까? 조작질이죠.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정 부분 표를 빼앗아가지고 쑤셔 넣었으니까 좌우의 값이 또 일치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다 얘기 부천시장 예? 이건 또 뭡니까? 경기도 부천시장 종로구청장 이건 누가 했습니까? 박찬진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행께서 하신 6월 1일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 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사전투표 조작 작품입니다. 이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죠? 대검찰청에 포토라인을 안 쓰면 나라가 먼저 망하겠죠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뭐 거짓말합니까? 어떻게 좌우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러면 일주일 만에 요리를 일주일 만에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장관이 됐습니까? 박찬잔이 장관이 된 거 아니에요. 전남 광역시 이름들 뭐죠? 광주 광역시 북구 출생 1963년생 전남대학교 사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여름 석사학위 취득 이번에 실시했던 4월 5일 보궐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 주도로 된 거 아닙니까? 죄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하고 싶은 데는 다 조작해가지고 울산 남구 나에서는 국힘당 후보의 이름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가지고 더불민주당 여러분들 후보를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울산 교육감 후보는 뭡니까? 민주노총이 무는 후보에 조작값 35% 100장당 35장을 빼앗아가지고 민주노총이 민은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켜줬지 않습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작품입니까? 예? 중국 공산당 선거관리위원회 작품입니까?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작품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응? 양심들이 있어야 되지 이런 짓거리를 누가 했습니까? 예? 선관위 사무총장 이름들 직무대행이 아니고 사무총장 체제하에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이렇게 조작했잖아요. 조작이 이번만 그렇습니까? 2020년 6월 1일 울산 교육감 선거도 다 조작했지 않습니까? 조작가까지 다 나오잖아요. 몇 표 도둑질 했는지 다 선거 예? 울산 광역시 5개 선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뭐 자녀 이런 특별 채용 이런 게 문제야. 난 부끄러워서 이 너무 나라에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일곱 번째 이런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하고도 다 덮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거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박찬진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누가 담당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모든 선거마다 다 도둑질을 합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는 김시한 씨가 사무총장이었고 2022년 4.15 여름 총선은 조혜주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었고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이름벌 보궐선거는 누가 여러분들 사무총장이었습니까? 박찬진이가 여러분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여러분 사무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가 여러분 사무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누가 했나 이야기죠. 표를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도둑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짓들을 누가 했냐 이야기예요. 인간들 정말 참. 이거는 좌익 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이나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선거를 이렇게 100번 이제 밥 먹듯이 이놈들 뭡니까? 물 마시듯이 이런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놈들 선거를 조작하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야기죠.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뭡니까? 다들 자식이 있을 건데 지 자식은 여러분들 잘 되라고 지방공무원 있던 걸 특채를 해가지고 선관위 공무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너희는 다 너희 새끼들 다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들 가져다 주고 싶은데 너희 새끼들이 뭡니까?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완전히 일상화된 나라를 살도록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냐. 인간들아 내가 점잖은 체면에 그냥 욕은 안 하지만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 되지. 이게 누구 작품이냐 이야기죠. 에? 부천시장 선거를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이야기입니다.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냐? 말들 같은 소리 해야지. 이런 짓들 누가 했냐 이야기죠. 4월 5일 보궐선거에. 이러고 나면 뭡니까? 한 집안에 뭡니까?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 형편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뭡니까? 이걸 수사 한 번 안 받고 넘어가는 세상이니까. 이런 분통 터지는 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냐고요. 선거 도둑질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이 왜 세금을 내서 먹여 살려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반성들 하시오. 다들 자식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어떻게 이렇게 도둑질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내 이야기에 틀린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라고요. 이게 뭐 한 겁니까? 그냥 선관위 자료에서 빼기 한 거 아닙니까? 빼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서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오냐 차이값이. 이러고도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어프컷이나 하고 다니는 대통령이나 똑똑한 머리를 가진 뭔가 말주변이 뛰어난 박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다들 반성하시오. 나라가 망하는 일을 이렇게 뭡니까? 묻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는 자식들 다 키웠기 때문에 막 그렇다고 치더라도 젊은 애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사악함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됐는데도 이걸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이걸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이런 걸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나라가 되겠냐고요. 더 이상 뭐 논의를 전개하면 험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무관심하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